걱정과 설렘이 공존하는 이른 아침. 전날 현지에서 미리 만난 운전기사 모에인 씨와 저는 사라아가 세이드로 가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발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산악지대에 종잡기 힘든 날씨에 대비해서입니다. 쭉 뻗은 길과 화창한 날씨,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나 먼저 아스팔트 나더래, 제가 나더라. 4,000m급 장벽, 자그로스 산맥에 펼쳐진 오지의 고원 도시는 베테랑 운전기사조차 긴장하게 하는 곳.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한 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우리는 서쪽 자그로스 산맥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지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라아가 세이드 만드는 중인데 길이 너무 험해갖고 무슨 진흙탕이에요, 완전 수준이. 사라아가 세이드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악명이 높은지 조금씩 실감하고 있던 찰나. 모에인 씨가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토리에. 네, 스페셜 바스에 저때 미반다. 사라아가 세이드로 가는 길은 단 하나. 폭만 무려 250여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세계적인 산맥. 4,000m급 장벽의 위험을 유감없이 펼쳐내는 고원의 길. 이런 길을 따라 한 시간도 채 달리기 전이었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모에인 씨가 자동차 앞 유리에 눈을 뿌리는데요. 진흙물이 튀어 자꾸 시야를 가리는데 물은 없고 차선으로 눈을 뿌린 거랍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유유히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차가 멈추는 사고쯤은 일상 다반사. 조금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버스 버래? 급기야 아예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시동이 멈추는 것일까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말을 듣지 않자 모에인 씨가 엔진룸을 열어 정확한 원인을 찾습니다. 어브라프트. 안에 물이 들어갔대요. 제가 차를 아는 게 없어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모에인 씨의 지시를 따르는 것. 홀베딘? 차... 다스 트루베디. 좀 밀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밀면 되는 거 맞아요? 수동 차량의 경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엔진에 이상이 있을 때 밀어서 시동 거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차 뒤에서
결국 현지 가이드와 담당 PD까지 총 동원돼 차를 밉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릴 기미는커녕 고산에서 힘 좀 썼더니 숨만 찹니다.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페르시아어 통번역사로 활동하며 이란의 좋은 곳들을 많이 다닌 사람인데 오늘은 이거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해서 갈 수만 있다면 너무 기약 없고 추워요. 신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안에 다 들어가고 오! 찾았어요! 그래! 행여 또 꺼질까 마음이 조급합니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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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탄 왕자도 이보다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하세다마시 빨리 말해줘봐. 빨리 쇼대 벨라카레 쇼 응모해메. 차 고장으로 잠시 발이 묶였던 까닭에 우리는 인근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사라아가 세이드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그 아침이 밝았습니다. 긴장과 우려가 채 가시기 전에 시작된 일정.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풍경이 이번 여행이 얼마나 스펙터클하고 멋질지 보여주는 한편의 예고편 같습니다. 여행자들 사이에 그 존재는 알려져 있지만 길이 워낙 멀고 험해 정작 가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르아가 세이에드. 페나자레툰 모서페론 체로 사르아가 세이에드입니다. 마트로 지어라 합니다. 지어라 지어라 타고 먼저 빨리 자소비에 따라만 다르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남은 거리는 10여 킬로미터. 사라아가 세이드가 가까워 오자 길이 난리가 납니다. 급커브는 기본이고 땅이 솟았다 내려앉았다 이건 아주 롤러코스터 수준입니다. 길은 갈수록 꼬불꼬불 험해지고 산도 점점 깊어집니다. 자칫 방심을 했다가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아찔한 절벽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길 너머엔 마치 보답처럼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그로스 산맥 서쪽 기슭의 고원지대. 산등성이를 따라 마치 계단처럼 늘어서 있는 산악마을. 사라아가 세이드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해발 약 2,500m. 높고 외진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깊은 사연을 안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르아가 세이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르아가 세이드 마을은 어거 세이드 모함마드의 이제 후손 중에 저희가 이맘저대라고 부르는데 그 이맘저대를 아랍인들에게 피해서 여기 숨겨서 모셔오느라 이렇게 산속 깊이 들어와 갖고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을 이름은 아마 600년 전에는 다른 이름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 그 어거세이드한테 간다. 자꾸 쌀의 어거세이드에 간다고 하다 보니까 마을 이름도 쌀의 어거세이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이란에선 이슬람교의 두 축을 이루는 시아파와 순니파 두 종파 사이에 심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당시 순니파에 쫓긴 시아파 사람들은 숨을 곳이 필요했고 폐쇄적인 환경의 이 첩첩산골은 그들에게 천연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로 약 600년 동안 뿌리내린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시면 이 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나무로 기둥 만들고 나무 엮어서 천장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덮어서 이제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놓고 또 안에 보면 이렇게 1층은 창고로 쓰고 계세요. 창고에 장작도 넣어놓고 뭐 드실 것도 넣어놓고 그리고 윗집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들의 가옥구조는 지독한 자연환경에 적응한 결과물의 하나.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서 땅 한 뼘이라도 아끼려다 보니 이렇게 집과 집 사이는 가깝고 골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주운 돌과 나무에 진흙을 섞어 만든 집과 지붕까지. 옛 삶의 모습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손으로 다 해갖고 부엌도 장식해 놓으셨어요. 지방 곳곳 안주인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이. 이 컨에로 도로스 캐딘 코데툰 썩딘 요 컨에 배달에 투네 요 코데툰 썩딘 부족할 것 많은 산골살이지만 들여다보면 이렇게나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필요한 것들만 딱 꾸려놓고 직접 짠실로 특징을 준 아주머니의 감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여기서 이제 다 생활 일상생활을 하신대요. 파스 어슈파스 거네 인저 미커빈 마음의 허문 바지람 인저 미커빈 하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생활하시고 손님 맞이도 여기서 하시고 하신대요. 오랫동안 외부와의 접촉 없이 농업과 목축, 소금 채취로 살아간다는 사라 아가세예드 주민들. 현재 마을의 주민 수는 1,700여 명.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3,500여 명에 달했던 사람들이 도시화로 인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라 아가세예드 사람들에게 마을은 더없이 소중한 터전. 마을의 터줏대감 더드바르 씨의 안내로 사라 아가세이드를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안내를 해주신 더드바르 씨의 집.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좋을 곳이 있어요. 인조치에 안벌에 마버자. 아, 미투난 베비나. 방 하나를 차지하는 사르 아가세의 대표 동네 슈퍼. 그런데 웬 물건이 이렇게나 많을까요? 이날에 미비니. 이날 버이스 그 저거 되게 봤으면 라키르 시시마라 미아리면 저 안 봐요. 여기 이제 길이 닫히면은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은 6개월을 여기서 버티셔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6개월치를 다 저장하셔야 된대요. 이 가게는 마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식료품점인데요. 주민들에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마을 곳간입니다. 더드바르스의 집을 나와 마을 위로 좀 더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가는 게 하인 이는 진짜 자연 그대로 모습을 살린 사다리예요. 말루테. 아 인히 좀 하라. 마을 소로를 따라 도착한 마을 꼭대기.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들여다본 사르 아가세헤드는 하나같이 외부의 간섭과 거리가 있는 풍경입니다. 여기 정말 동네가 차단되었구나가 확 느껴져요. 왜냐면 장작을 그냥 진짜 집마다 꽉꽉 채워놓으셨고 지금 초가지붕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지금 풀 엮어서 막 해놓으신 게 그대로 있어요. 깊고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늘어선 집.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만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 이 높고 외진 산골에 수백 년 된 마을이 있다는 게 저는 다시 봐도 정말이지 신기합니다. 더드바르시가 끝으로 저를 안내한 곳은 맨 꼭대기 동네에서도 3대가 모여 사는 집. 마을의 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답니다. 왜 착해라. 참모에. 오 참모세 안아. 참모세. 파이머. 파이머. 5개월짜리 아기래요. 5개월 전 태어난 이 아기는 마을 최연소 주민인 셈인데요. 아기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했더니 작은 방 한편에서 옷감을 짜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옷감 짜는 걸 처음 보는 저는 이 모습이 무척 신기합니다. 뭐 아직 한 살 레피스 초가로 버프티 하미 세미 버 아직 한 살 난 한 살 봉사세 아직 키 어떻게 레피티 마마 인버 구스반데 파슈메 여보세 파슈메 구스반데 아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배우는 사르 아가세헤드 여자들은 옷감 짜는 일부터 옷 만드는 것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3일에 걸쳐 만든 이 옷도 아주머니께서 직접 만든 아이들 옷 같습니다. 인바레 뱃살 허? 아, 말 너네 예쁘지. 이게 되게 천이 아, 진짜 양모라서 이게 좀 빳빳하고 뭔가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내려치시는 게 확실히 뭔가 그런가 봐요. 되게 두꺼워요. 두껍다기보다는 좀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이 직물이. 그 구김도 잘 안 갈 것 같고. 손배틀로 직접 옷을 짜고 만드는 일. 바깥 세상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생한 자급자족의 삶. 산중에 뿌리 내리려 강해진 사람들. 그 강인했던 삶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제가 다시 찾은 곳은 오늘 저의 1일 여행 가이드를 자처해준 더드바르시의 집. 저녁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위한 식사를 준비 중이랍니다. 난 먹한 케밥 درست کنم. الان سیخ میکنم گوشت رو. نمک میذارم بعد میکشم رو آتیشا تا کباب شه. بعضی موقع هم آب لیمو میذاریم تو آب لیمو. بعد پره ترشی هست، ترشی بهش میگن سماق واسه تا. آها سماق. سماق میریزیم رو کبابا درست واسه میکنیم. حالا این مرغ هست، اینو میگم مرغ معلی، گوشت معلی. این طعمش با مرغای شهری که میذارن تو یخچال خیلی فرق میکنه.쇠꼬챙이에 두툼하게 꽂은 싱싱한 닭고기. 저는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요리를 여자들이 하지 않고 남자가 모두 합니다. شباب کردن کار مرده است، پخت باز کار خانم است. اگه همه موقع با پخت میخوام آلی اونجوری تقسیم میشه. میگفت که خانم رو میوردم. نه. 조리법이 굽는 것뿐인 꼬치 메뉴를 정한 것도 어찌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더욱 영광인 자리. 염치 좋게 저도 함께했습니다. 수준다 나코네 모짜기람. 요 애기 지금 고기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완전 귀엽다. 맨날 싸매줘. 대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요. 나이면 그래도 몇 봐와. 소금밖에 안 뿌렸는데 진짜 진심으로 맛있어요. 이란에 와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많은 가족과 곧 헤어질 거라 생각하니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아쉽습니다. عیدتون مبارک. متشکرم. گاپارن 산길과 악천후를 뚫고 도착한 곳. 오랜 산중 생활을 통해 삶의 길을 개척하고 지혜를 발휘해온 사르아가 세이드 사람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도 변하지 않길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가득 담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마음입니다.